함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그 치어방류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여기 그 강가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하죠? 앞으로 다들 나오세요. 형님 하나 둘 셋 뭐 어쩔지 하세요. 와 잘간다. 저희가 운이 좋게도 작년에 우승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전략은 네. 없고요.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던지는. 저희는 낮에 밤의 팀이고요. 낮에도 밤에도 소화를 항상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대열을 잡아서 꼭 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하러 왔습니다. 2회 때인가 3등 했는데 이번엔 꼭 우승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목표는 소장님. 입상을 목표로 인당 3자 한 마리씩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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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화이팅! 네, 지금 이제 금지사항 같은 경우는 20cm, 체장 20cm 이하는 다 방생을 해주고 20cm부터 체장을 측정해서 그 다음에 다 합산해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것 같고요. 물때나 물 소온이나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많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오늘 계신가요? 이게? 제일 먼저. 아 여기? 네, 여기. 아 살짝 흘린 미너로 네. 살짝 흘리면서 액션을 한 번씩 줬거든요. 여기다가 10m가? 이쯤에서 약간 스테이하니까 툭 물어주더라고요. 네. 꺽지예요? 아 쏘가리 아유 너무 작다. 오 나이스. 같은 패턴인가요? 패턴 비슷해요. 미니어 쓰고 있어요. 중앙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전반전 끝마쳤는데 보다시피 수가리가 140마리 이상 지금 나왔습니다. 팀 뜨내기라는 팀인데요. 뭐 말 그대로 뜨내기는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뭉친 것 같아요. 36cm 주인공은 누구세요? 여기요. 36cm. 멸뱅이 스네이크입니다. 아... 입장 5분 만에 잡았어요. 세 번 캐스팅. 아, 세 번 캐스팅에. 점수제가 5자를 잡으면 곱하기 3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cm면 150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빅사이즈 하나가 모든 걸 순위를 바꿀 수가 있죠. 조합은 어땠나요? 후반전 3마리 나왔어요. 3마리? 야, 사이즈는요? 사이즈 33 하나, 26 하나, 23 하나. 마지막 복귀팀이네. 마지막 예. 아까 뭐 자꾸 아쉽다고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던데. 그게 5자 털리신 거. 아, 5자. 잘못이었습니다. 이야, 아깝네요. 네. 어느 팀인가요, 이거? 어비. 어비. 머리 나왔다 이거
아, 그럼 지금부터 제5회 영월 군수배 전국팀 대항 쏘가리 루어 낚시대회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낚였네요.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7등은 미운 우리 쏘가리 띵. 6등입니다. 쏘갈머리 뜨내기킹 5등 하셨습니다. 팀명 허슬앤버슬 축하드립니다. 동기 207점입니다. 3등 207점 디피 쏘가리 훈련소 올해 5회 대회에 3위 네 디피 쏘가리 훈련소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위 234점입니다. 우리 어비캠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어비캠프가 올해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올해 우승팀입니다. 올해 우승 기록 243점에 빛나는 팀명 섬강 루어피싱 A팀입니다. 섬강 루어피싱 A팀 축하합니다. 전국 쏘가리 낚시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하였기에 이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영월 군수 최명석. 네, 축하합니다. 올해 우승입니다. 네, 섬강 루어피싱 A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올해 우승입니다. 와, 올해 우승입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게 처음으로 2회 연속 우승이라는 행운을 잡아서 너무 정말 기쁘고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팀원들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강 루어피싱 파이팅! 그 전반전 후반전 합쳐서 한 250마리 정도가 낚였습니다. 최고의 조항 조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대회는 또 모든 또 이 팀들이 또 그 하나로 돼서 안전한 그 낚시로 마무리될 수 있었기에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월 군수배 팀대항 전국 쏘가리 루어 낚시대회는 지난해 대회보다 더 많은 참여 인원이 늘면서 행사가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잘 살려서 전국적으로 유수한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열심히 성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군수배 화이팅!